70대책은 좀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투기적 주택수요의 주택 투자 수익률을 좀 훼손시키겠다, 붕괴시키겠다. 네, 그래서 710대책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하고는 거리는 좀 먼 것 같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세가 높아야 되는데, 네. 반대로 그 보유세를 회피하는 기술도 정말 첨단 과학 수준이거든요. 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그냥 거의 완전 망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경제의 힌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3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기나긴 논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기나긴 논란이라 한다면 최근에 가장 신과 함께에서 댓글이 많이 달리고 논란이 많이 됐던 부동산 시리즈가 있었죠. 오늘 또 부동산이에요? 또라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아니야? 아니 이제 이번 시즌의 부동산은 여기서 오늘 한번 일단 마감 한번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마감. 이상우 대표 그리고 네. 이광수 위원까지 이제 나오시면서 거의 뭐 매 편 유튜브 기준으로만 40만 건이 넘는 아니 장안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네. 아니 세 명이 뭔데? 왜 신가 그 세 명을 이렇게 원턴을 돌리는 거야? 어? 이렇게까지 해요. 근데 저희가 원턴 알아? 원턴?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분까지 오셔야 결국 또 한 그림이 완성이 좀 되는 거고. 아니야, 완성은 대미는 세 사람을 같이 모아서 저희 빠지고 세 분이서 아주 난상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야, 너 몇 살이야? 주민증 세 분 까시고. 야, 너 직급이 뭐냐? 난 대표다. 이제 그렇게 진흙탕 싸움까지 저희가 안 가기 위해서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이분과 함께 마지막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수석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 애널리스트입니다. 네, 혹시 전편들 보셨습니까? 저희 최근에 그냥 스킵하면서 보긴 봤는데요. 또 똑같아. 네. 저번 주랑 똑같아. 아니 왜냐하면 부르셨으니까 네. 다른 분들이 또 아, 무슨 얘기했는지 또 어떤 질문 나왔는지 또 근데 이제 분위기가 좀 상당히 전투적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소 좀 놀라서 네. 나도 그럼 저희 가면 다시 내 안에 야수성을 꺼내서 육식동물 모드로 토론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얌전하게 내내 이렇게 답변할까 약간 어저께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긴장되는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일단 지난 두 편 뭐 스킵하면서 보셨다고는 했지만 보시면서 아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요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일단 두 분이 굉장히 그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네. 한 분은 분명히 이게 이제 인상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고 한 분은 무슨 소리냐 그거는 그래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비싼 거는 내려오고 저가 아파트만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거든요. 최근 몇 달간의 가격 흐름이 네. 네. 근데 가격 지표는 시가총액 통계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베이스로는 지난 6개월간 상승을 했죠. 지난 6개월간 네, 다만 그 세그먼트로 쪼개면은 네. 15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하락한 주택들이 나온 게 사실이고 네. 다만 그 9억 원을 넘거나 10억을 넘는 그런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의 비중이 6%밖에 안 되거든요. 몇 프로요? 6%. 6%. 네, 주택 수 서울 6%. 기준입니까? 채수 기준으로. 전국으로. 네. 아, 전국 6%. 중에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9억 원 이하 주택이 94%이고 그래서 9억 원 이하가 거의 일제히 상승을 했죠. 일제히 상승을 했고 그래서 시가총액은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가 주택을 보면은 19년 연말이 전고점인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19년 연말에 그러니까 역사적 최고점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찍고 네. 그 다음에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하지만 전고점을 뚫지 못한 가격이 고가 주택에는 여전히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9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타임 하이가 있는 거죠. 역사상 최고가의 예. 그래서 그걸 합산해서 보면은 상반기에는 상승률은 좀 낮은 편이긴 했는데요. 낮은 편이긴 했는데. 왜냐하면 고가 초고가 뭐 전자 닉스 이런 종목이 빠진 것처럼 네. 지수 대장주가 빠졌으니까 좀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올라간 종목 수로 보면은 엄청 많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장세네요. 예. 네. 2015년 막 그런 시장 느낌입니다. 주시장 느낌. 네. 스몰캡 잘 될 때. 두 분 말씀이 아예 다 틀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 건 맞으나. 네.
비싼 아파트들은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좀 떨어진,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진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들이 나온 건 사실이다. 예,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이유가 19년 상반기에 주택 가격 지표가 전국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이너스가 있었던 기간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때 거래가 된 주택 중에는 회복 못한 주택들이 있는 거고 이게 계속 플러스였으면 모든 주택이 올타임 하이인데 그 중간에 한 반년간 마이너스가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떨어진 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 기준이겠습니다만 너무 올라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주요했던 겁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상승 하락으로도 표현하지만 상승률의 그 증감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2·16 정책을 발표하고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이제 상승률은 낮아지면서 덜 오르기 시작하는 추세가 나타났다가 그걸 가격을 쪼개 보면은 3월부터 이제 또 2월 말부터 코로나가 좀 폭발했으니까 그런 국면 맞이하면서 그 전부터 어쨌든 내려오곤 있었는데 고가 초고가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주택군이 존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12·16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주택을 구매하는 구매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광수 애널리스트하고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구매력에 대해서 소득하고 그리고 대출 이걸로 그동안의 구매력과 유동성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하나가 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생각이 돼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투자 자산의 처분 손익이 또 구매력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기업 회계랑 똑같아요. 영업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세 가지가 현금 흐름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계로 치면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소득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대출이고요. 뭐 주담대일 수도 있고 전세 대출일 수도 있고 신용 대출일 수도 있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뭐냐면은 과거에 저가에 사놨던 자산이 이번에 올라서 처분하면서 그 현금이 창출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컨셉인데 3억에 샀는데 3년 지나니까 6억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캐시 인풋은 3억을 했는데 찾을 땐 6억으로 찾았기 때문에 3억이 창출이 되면서 저한테 상당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소득이 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좋으면은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한다면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일제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는 뭐 지수로 치면은 50이 러프하게 8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 샀던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아직 실현 손익만 아닐 뿐이지 평가액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은 유동성이 넘치는 거죠. 그 관련해서 약간 그 두 분 앞에 두 분이 조금 의견이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분은 부의 이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이렇게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 돈들이 좀 꽤 많이 작용을 했다는 분이 계셨고 무슨 소리냐 지금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게 결국은 유동성에 주요했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두 분이 약간 좀 의견 달렸던 것 같은데 부의 이전은 약간 상속이나 증여나 소위 가족 뱅킹 같은 거를 쓰는 뭐라 그럴까 제도권 금융으로 잡히기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오니까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의 유동성은 뭐 M2나 LF 같은 그런 유동성 단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년의 주택가격을 M2나 LF로 그려보면은 상관계수가 뭐 0.14 이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와요. 근데 집은 누가 사냐면 가계가 사지 않습니까? 가계가 사기 때문에 가계 유동성은 뭐냐면 가계 신용이죠. 가계 신용 중에서는 주담대도 있고 일반 이제 비주담대가 아닌 신용도 있는데 결국에는 가계 신용 전체가 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큰 주체이고 가계 신용이 큰 유동성의 주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주택 가격을 그리면은 나름 상관성이 0.5에 육박하게 나와요. 0. 양상관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완전 상관이고 마이너스 1은 완전 역상관인데 0은 무상관인데 유동성으로 주택 가격을 그려 보면은 0.14 정도니까 상관도가 좀 낮은 수준인데 가계 신용으로 그리면은 높게 나오거든요. 가계 단위에서 유동성. 그렇죠. 가계 유동성이 가계가 주택을 사는 주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가계 그러면은
여기서 소득이 늘면, 근데 소득은 상관이 더 낮게 나와요, 가계 소득은. 왜냐면 소득으로 모아가지고 집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14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는 멘트 날렸을 때도 대출을 70%로 열어줬고, 네. 그래서 집 살 때 에쿼티 50 있다가 30 있어도 되니까 집 편하게 샀고, 그리고 2014년까지는 국내 대부분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75% 수준이었기 때문에 25%의 에쿼티만 있으면 100 자산을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든 대출 끼고 사든 굉장한 그런 유동성 이제 호황기에 직면하게 돼가지고 갭이 가능한. 그렇죠. 예, 쉽게 샀고 실제로 2015, 16, 17년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찍거든요. 네. 15%, 18%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 신용이 그냥 뭐 한 40, 50조, 80조 늘다가 그때는 막 100몇십 조씩 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2년 동안은 가계 신용 증가율이 떨어졌어요. 뭐 6%, 7% 이런 수준으로.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뭐나 이런 걸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총액으로도 15, 16, 17년에 연간 늘어난 거 대비해서 금액으로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적고 금액도 적어요. 근데 그 가계 신용이라는 네. 거는 가계가 대출의 주체가 되는 그 그렇죠.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예. 가계가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아시겠지만 전국 주택의 7%는 법인들이 거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계 신용이 적지만 네. 7%의 법인이 또 그 법인들이 주담대든 이제 사업자 대출이든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흐름이 지난 3년간 나타났고 거기다 네. 소상공인 대출 같은 것들도 가계 신용으로 안 잡히잖아요. 네, 가계가 예, 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택 시장으로 들어온 그 원천을 생각해 유동성의 원천을 생각해 보자면은 소득은 아니고요. 예. 물론 뭐 갑자기 SK 바이오팜 같은 거 대박 나가지고 이제 자사주 처분하면서 소득이 거고. 크게 늘어나는. 근데 그런 네. 분들도 결국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거죠. 네. 이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일반 소득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력을 높여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소득은 그냥 대출의 상환 재원이고 대출 또는 그러니까 대출이 거의 그 투자 재원이고 아까 하나 더 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처럼 부동산 많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택을 생각하실 때 점점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급지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래와 함께 이제 유동성이 창출되는데 지난 수년간 가계가 그런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집가를 네. 올립니까? 왜냐하면 그럼요. 예를 들어 3억 주고 샀는데 네. 6억이 됐어요. 네. 그래서 6억을 팔았어요. 네. 그 동네를 어떻게 옮기죠? 아, 다 올랐을 텐데. 아니요. 그 사람이 3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3억을 투입해서 3년 묵혔더니 6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B씨는 6억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B씨 입장에서는 6억을 투입했는데 결국 거래는 6억짜리가 거래가 된 거고요. 저는 3억만 넣고 거래를 해서 이 3억 원이 저한테는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3억 원이 생긴 겁니다. 저한테 저의 재무제표를 찍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3억을 샀던 사람인데 그럼 이제 6억 원이 됐지만 그 동안에 대출이라든가 그러니까 꼭 투자활동 현금으로만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고 대출하고 그다음에 소득의 증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경제 주체는 현금으로 사는 건데 현금과 대출을 써가지고 사는 건데 그 영업 재무, 투자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혼방으로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창출된 현금 3억은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러면 요 6억 주고 산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집도 3년 지나도 또 9억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 사람도 6억으로 투입했지만 찾을 때는 9억이니까 3억 원이 창출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화폐 수량 같은 거 얘기할 때 MV는 PY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어렵다. 그 MV가 유동성이고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뭐 그 이거와 속도고 화폐 그러니까 본원 통화랑 속도인데 P 곱하기 이제 Q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택 시장의 P Q가 약간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한다면 양이 일정하다고 예, 양이 일정하다고 한다면은 결국 가격은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올라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거래를 많이 수반하면 수반할수록 네. 그 시장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개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예를 들면 집이 10채가 있는 마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 10채가 모두 각각 1억 원짜리 집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1억 원짜리 집이 다 2억 원짜리 집으로 되려면 그럼 10채가 2억 원이니까 이제 20억 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서 10억이 들어와야지. 어딘가에서 10억이 들어와야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모두 1억 원짜리 집만 이제 갖고 있는 그 어떤 마을에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2억 원을 들고 와서 1번 집을 삽니다. 네. 그럼 1번 집은 2억을 사요. 그럼 1번 집 판 사람은 2억 생겼죠? 네. 그 사람이 2번 집 사요. 네. 2번 집 판 사람이 3번 집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한 바퀴를 다 돌아서 마지막에 네. 9번 집 판 사람이 10번 집을 네. 사면 1억만 있으면 되는구나. 네. 1억만 있으면은 그 들어온 돈은 2억밖에 없는데 네. 그게 네. 승수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한 바퀴 도니까 그 작은 돈이 전부 다 모든 집에 다 2억이 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그 2억 원이 100채 있는 마을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당장 이 2억 원만 가지고 100채 있는 마을의 모든 집값을 1억씩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0억이 늘어나죠. 그래서 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서 돈이 들어오는 유동성이 있어야 그만큼의 시가총액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다. 그렇지 않다. 네. 필요한 것은 마중물 하나뿐이고 네. 중요한 건 나도 집 살래, 나도 집 살래, 나도 집 살래 하는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 욕구와 결정 네네. 그게 얼마나 활발하고 자유롭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집은 이 경우에서 집은 누가 파냐면은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충분히 올랐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제 소위 TP에 도달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다 1억씩 집이 다 있어서 네. 누가 2억짜리 집을 만드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옆집에서 2억 됐네. 그래서 내가 2억 주고 그걸 팔아가지고 집가를 올리려면 3억짜리나 4억짜리를 사줘야지 집가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극단적인 예에서 1억, 2억만 그 유동성이 들어온다고 해서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2억 플러스 그 집값 플러스 다른 레버리지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2억 원이라고 하면 네. 집값은 그냥 2억 원에서 스톱이에요. 네. 예. 네, 근데 사실 뭐 1억짜리가 2억 되고 2억짜리가 4억 되는 그 구조 여러 가지 집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한 마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가격대가 다 상승하는 걸 우리가 집값의 상승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논리는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집값은 그 최상욱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소득 예. 레버리지 부채죠. 예. 그리고 아까 이익 실현한 그 네. 돈이 같이 버무려져야 되는데 가장 네.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대출.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네. 레버리지. 네. 그게 상관성이 제일 높다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네. 그래서 대출이 그래서 네. 사실 지렛대 효과로 아주 크게 이어지는데요. 그럼요. 그게 유동성이라는 거죠. 14년 얘기를 제가 좀 드린 이유가 네. 2013년도에는 주택담보대출 연 순증액이 9조 원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데 14년 7.24 부동산 정책 때 대출 규제 LTV 70%로 완화하니까 그 해에 36조 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4배 늘어나는 거예요. 한 그 YOY로.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30, 40조 원대로 놀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7년부터 판리 부동산 대책 같은 거 발표하면서 LTV 70을 뭐 조정지역 60으로 내리고 투기과열지구는 40으로 내리고 네. 사실 이것도 이제 미스테이크죠.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출 규제는 전국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받는 주체는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로 대표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출이 주택가격 상승 유동성의 원천인데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 다른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네, 그래서 네, 뭐 법인 설립해서 사업자 대출 받은 것도 한 꼭지이지만은 뭐 전세 원금 가계 금융 자산 2,100조 원 순자산 2,100조 원 중에서 500조 원이 그 임차 보증금이니까요. 네. 임차 보증금을 유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 그렇죠. 현금이 이제 디파짓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전세 대출을 좀 내가 받아서 이걸로 그냥 갭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주택자들도 전세 살다가 전세 대출 80%까지 나오니까 5억 한도로. 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갭 투자하기에 서울 핵심군은 안 되지만 외곽은 다 되니까 이제 무주택 갭 투자해서 전세 대출이 증가율이 2018년부터는 주담대를 돌파했죠. 올해 상반기도 전세 대출이 주담대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주담대는 LTV가 이제 10억 초과는 LTV 빵이고 규제가 너무 심해서 9억 원 초과는 LTV가 20으로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담대는 계속 대출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반면에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3대 보증기관 보증서 주고 이제 상품이 뭐 이제 있으니까 전세 대출을 받는 형태로 해가지고 네. 이거를 썼고요. 그리고
뭐 이상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 저 이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가족 간의 그 부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대출의 형태로 자녀가 부모한테서 돈 이제 편법 증여가 아니면은 차용증을 써가지고 대출을 한 거잖아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상에서 그렇게 쓴 사람도 실제로 많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에 저희 원천 오보다 원천입니다. 자 일단 그럼 뭐 지난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예. 일단 지금 부동산 대책이 우리 최상욱 위원님이 지난번에 오시고 오늘 오시기까지 몇 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나하나 다 말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광수 네. 위원 방송이 끝나고 그리고 예. 이광수 위원하고의 어떤 결론이 뭐냐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예. 세금 구조를 바꿔야 되고 네.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네.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끝났는데 네. 그 방송이 나간 며칠 이후에 정부가 네. 예? 대책을 그대로 냈죠. 예. 그리고 이제 공급 확대책도 낸다고 하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지금 나오기를 네.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대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네. 예, 최상욱 의원과 나머지 두 분과의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710 대책은 좀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택의 투자 수익률을 좀 다주택자인 경우에 그러니까 투기적 주택 수요의 주택 투자 수익률을 좀 훼손시키겠다, 붕괴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돌려 그러니까 회수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50이 80 됐는데 그거를 10채 갖고 있으면은 결국 500이 800 된 거지 않습니까? 네. 300은 먹었잖아요. 평가 이익으로. 그러니까 미처분 실현 손익에 대해서 조세 제도를 바꿔가지고 회수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710 대책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하고는 거리는 좀 먼 것 같고요. 올라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간 그 상황을 인정하는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미안한데 그거는 다 회수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온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그 이후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이라는 게 가격 그 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 관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710은 되게 성격이 독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팔기 전에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기 전에도 수익을 추정해서 가져간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양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양도 취득과 보유와 처분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그런 연구를 아마 제공하신 분이 계신데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주택의 실효세율이 너무 낮았어요. 처분 과정에서. 네. 1주택자는 5%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0이라는 이익이 났다면 세금은 5만 내는 거죠. 양도소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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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도 있고 그렇죠. 그 초과해도 10년 80% 공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금 진짜 실질적으로 3, 4%밖에 안 내거든요. 예. 뭐 2억에 산 집이 12억이 되더라도 팔면은 진짜 세금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는 5% 이하의 세율이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금액에 무관하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수십억이어도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반포에 30몇 년 전에 6,200만 원에 분양 받아서 지금 60억 됐는데 팔아서 59억 4천 양도 차익이 났다 하더라도 9억 공제, 80% 공제 이것저것 다 받으면은 세금은 이제 차익의 5% 이내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신에 다주택자들도 그 실효세율이 1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5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다주택자도 그 팔리 부동산 대책 전까지는 10년 30% 공제가 있어가지고 10년 30% 공제 받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혜택으로 막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됐던 기간도 있었고 5년 배제됐던 기간도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으로 실현 수익 기준으로 막상 세금으로 회수된 거는 이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려 네. 말하면은 주택이 어떤 그 나라의 전체 자산이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동일한 상승률을 아주 장기 시기열관 보여준다 하더라도 예. 주택이 세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인 거죠. 아 그런데 주식에는 3천만, 2천만 원까지만 해주고 그냥 얄짤 없이 달달이 뗀다니까. 아, 주식 가세요. 네? 아, 갑자기 주식으로 갑자기 그 아, 모드 변경하니까. 그런 것도 되는데 주식은 안 떼냐고 그러니까 지금 최상욱 의원이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야. 네. 그 비싼 그 50억씩 벌어도 네. 3%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답은 심플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명목으로는 양도세율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네. 예, 공제도 없고 조정지역의 중과세율도 있고 이러니까 명목으로 양도세율이 높고 그래서 세법 원리상 양도세가 높으면 집을 잘 팔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자산 동결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뭐 너무 많은 논문들이 있어가지고 양도세 높이면 다들 집을 안 팝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유세가 높아야 되는데 네.
아니, 높도록 명목 세율은 이렇게 다다닥 다 돼 있는데 반대로 그 보유세를 회피하는 기술도 정말 첨단 과학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세 기술이 네. 보유 분야에 가장 발달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취득세를 얘기하면 취득세는 저희가 주택 취득세는 특례를 받고 있어서 일반 부동산은 4%에다가 이제 농특이랑 지방을 더하면 4.6%의 취득세를 내서 저희가 상가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를 내는데 네. 주택은 취득할 때 6억 이하는 1%를 내고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비례해서 2%를 내고요. 1.01에서 2.9로 올라가고 9억 초과도 3% 내거든요. 그러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평형을 사야지 3.5%를 내니까 오피스텔보다도 취득세가 훨씬 낮아서 주택은 그러니까 취득하라는 거죠. 세법 원리상. 특례를 주니까 되도록이면 주택을 취득해라. 근데 이제 이걸 1주택한테는 이렇게 유도리 해도 되는데 다주택자한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취득세율이 이렇게 낮아요? 이러면서 6억 원 이하짜리 1% 취득세 내면서 계속 취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취득하고 보유는 첨단 기법을 써서 절세를 하고 양도세는 되게 높은데 이게 사람들은 여기 주택시장에 주택시장에도 그 연준의 페드 푸시 있습니다. 뭐냐면 주택시장 붕괴하면 정부가 부양한다. 네, 그런 생각들이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거대하게 붕괴하면 경기 위기가 오니까 네. 사실 08년 13년에 주택시장이 6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13, 14, 15년에 엄청난 부양책을 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가격이 높아졌고 그냥 세금도 높지만 계속 들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이 침체할 때 세율을 더 낮춰주겠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시장이 침체하게 되면 부양책을 내겠지. 그러면은 배드풋이 있고 정부가 받쳐주고요. 나중에 세율도 그때 조정이 되면 그때 팔면 되니까 실제로 양도세의 원리상 양도세율이 낮아졌을 때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이 높았던 거죠. 역사적으로 누적해서 계속. 네. 그래서 710 대책이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은 그 보유세 절세의 수단을 최대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주택인 경우에는 보유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50에 샀고 이게 그냥 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100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평가로 100이 됐어요. 제가 세전 양도차익이 딱 50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엄청난 유동성이 있는데 현재 양도세율은 내년 소득세법 통과되면은 최대 79.2%니까 러플리 40이 다 정부 거예요. 네. 그 이익의 40이 다 정부 거고 그럼 저는 팔기 싫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쭉 들고 가야 되는데 정부 컨셉은 이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0 기준으로 연에 3씩 낸다. 그러면은 33333 한 5년 내면은 15가 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평가 이익은 100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15를 지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35밖에 못 받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무서운 게 보유세는 비용 공제가 안 돼요. 취득세는 양도할 때 비용 공제가 되는데 보유세는 진짜 나가는 돈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5년간 보유세를 3, 5, 15를 냈고 그리고 팔라 그랬는데 이때도 세율이 79.2%다. 그럼 이 사람은 양도세 40 낼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명목 이익에 대해서 사실상 완전 회수가 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짜놓기는 했어요. 다만 제 기준에 좀 아쉬웠는데요. 제 기준에 좀 보유세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웠는데 그건 3%씩을 내요 지금? 네. 아, 그러니까 보유세를 얘기하려면은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현재 보유세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인데 누진과세 컨셉은 종부세에서 그러니까 좀 과세를 많이 하겠다는 컨셉이고요. 네. 네. 다만 종부세가 이게 그러니까 재산세가 왜 진짜 멋진 세금이냐면은 재산세는 그 부동산 근원한테 주거든요. 너가 딱 이런 부동산 있으면은 물건한테 재산세를 때려요. 그래서 세금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네. 그럼 그거를 소유자에게 비율로 배분이 돼요. 자동으로. 내가 다 갖고 있으면 그 재산세 다 내가 내는 거고 반반 갖고 있으면 나온 재산세를 우리 반반 이렇게 딱 하는 거고 10명이 갖고 있으면 10명으로 쪼개서 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 컨셉이어가지고요.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제가 두 채 갖고 있으면 2주택자, 3채, 3주택자 이렇게 해서 누진과세로, 그러니까 소득세도 그렇지만 그 종합부동산세도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니까 누진과세 체제가 되니까 많을수록 부담이 되는 구조인데. 네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인별과세라는 걸 할인해서 인을 쪼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저희 집에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제 명의로 두 채가 아니라 나 한 채, 배우자 한 채.
그러면 인별과세는 그 인 일체 일체 되니까 1주택자 세율과 그러네요. 1주택자 6억 원 공제를 받고 네. 예. 그리고 6억 원 공제가 인적 공제가 다 있다 보니까 시세 9억 이하짜리는 종부세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론상 가구 구성원이 5명이면은 9호 45억 한 채씩 다 갖고 있어도 45억 부동산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없고요. 운 나쁘게 한 채 40억짜리에 정말 초고가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채인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거든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적 과세라는 컨셉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명의로 자산을 많이 쌓은 사람만 많이 내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법인이 왜 등장했냐면은 제가 두 채인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을 한 채, 나 한 채. 아, 네. 종부세 피하네. 네. 부동산이 10개면은 법인 10개 설립해가지고 네. 법인 하나마다 다 한 채씩 걸어버리고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잡은 거잖아요. 617이랑 710이. 예. 네. 아... 그러니까 법인도 지금 저희도 법인이시잖아요. 근데 법인이 설립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공유오피스 시대와 가상 사무실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월세 5만 원짜리 법인들이 우편함만 있는 법인들이 네, 대거 그렇죠. 등장했거든요. 네, 네. 그런 법인들에다 법인 하나씩 설립해가지고 그냥 다 매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법인도 다 1주택자 다 6억 원 공제 다 받고 이제 이러면서 다 절세가 되고요. 이거 말고 이번에 신탁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다주택자인데 유언 신탁을 맡기는 겁니다. 생명보험사들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은 사망하면은 네.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라. 네. 그렇게 위탁을 해주게 되면은 저는 이제 원 소유주이고 이 수탁받은 회사는 보험회사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펀드 같은 것도 다 신탁 계정인데 그렇죠. 그 신탁사가 과세 주체이니까 얘도 1주택자 되는 겁니다. 저도 1주택자. 아. 그럼 제가 다섯 채면은 네 건의 신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 네 군데 나눠갖고 네. 한 회사에서 상품 네 개로 이렇게 딱 상품 네 개로 해도 되고 네, 네. 그럼 각각 1주택자에서 각각 과세 대상자 다 6억 원씩 공제 다 받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절세의 아기 는 부부 공동 소유인데요. 한 채를 부부가 나눠 갖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절세 뭐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제 가구 구성원별로 한 채씩 갖자. 이제 아직까지는 가구 단위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우리 집이 세 채가 있으니까 나 한 채, 너 한 채, 우리 자녀 한 채.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하자. 이런 건데요. 네. 절세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은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래 가지고 막 예. 네. 법인 설립하고 막 대학생, 대학원생 되면은 신탁에 찾아가 가지고 막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작동하지 않는 작동하지 않게 된 배경은 2005년에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는 가구 합산과세였는데요. 네. 가구가 재산세 컨셉이었던 거죠. 그 가구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전체를 다 더해가지고 그 더한 금액에다가 네. 1% 1.5%를 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산 소유니 뭐니 이런 게 하나도 안 먹혔어요. 네. 근데 이게 08년에 위헌을 받거든요. 가구 합산 과세는 위헌이다. 이러니까 이제 인별과세 체제가 완전 확정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절세가 정말 과학적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이 좀 날카로웠던 거는 이 아까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수준의 절세는 약간 도를 이제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냥 없애버린 거고요. 신탁은 어떻게 했냐면 신탁은 맡긴 사람이 내라 이렇게 그냥 지방세법이랑 재산세법을 바꿔버렸고 국회에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열심히 아까 다섯 채 기준 네 채 맡겼는데 내년엔 제가 다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5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세율을 받는 그런 물량이 나올 거다. 그런 분들은 또 뭐 정리해야죠. 네, 그게 있고 또 아까 법인도 똑같아요. 법인도 인적 공제 6억 원이라는 그 디테일을 법인은 미안한데 인적 공제를 빵 원으로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인적 공제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 과세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다가 세율은 1주택 법인이라면 3%, 2주택 이상 법인이라면은 6%를 매기겠다. 이렇게 한 건데 6%가 말이 6%지 시세 5억 원인데 공시 가격이 뭐 그냥 편의상 4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주택을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해도 되는데요. 내년에는 4억 원에 6%. 그러니까 2주택 법인이면 6% 4,6,24 2,400만 원 내는 거죠. 5억짜리 갖고 있는 2,400만 원 내는 거고 1주택 법인이면은 3%인 4,32 1,200만 원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법인 뭐 막 네다섯 개 막 갖고 있는 그런 주체들은 네. 이제 긴장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주목하진 않지만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게 있고요. 현 올라간 소득세법에는 지금 분양권은 말 그대로 그 권리 상태여가지고 주택이 아닌데요. 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택으로 되는데, 근데 또 웃긴 건 아시겠지만 8월부터 수도권하고 광역시의 분양권은 전매가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분양권을 많이 하고 있는 막 그런 개인이나 법인들도 있는데요. 이제 취득세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취득세도 올라갈 예정이죠. 취득세가 그렇게 있어요? 네, 취득세가 아까 특례였는데 1주택 특례는 유지를 하고요. 아, 2주택. 주택이 2주택부터는 일반 부동산 세율이 4%니까 곱하기 2를 해서 8%로 하고 3주택은 12%로 하는데 12%? 네, 근데 법인은 얄짤 없습니다. 아, 이런 단어가 적합한가? 괜찮아요, 충분해. 네, 법인은 그냥 한 주택도 12%인 겁니다, 이제. 12%? 네, 법인은 1주택도 12%. 아, 이게 그러니까 10억짜리면 1억 2천만 원. 살 때. 살 때. 네, 살 때. 그러면은 만약에 법인으로 분양권을 여러 채 갖고 플레이를 했던 그런 법인들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분양권 전매가 안 되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그게 주택으로 됐을 때 취득세 엄청 내야 되잖아요. 네. 한 분양권이 주택 전환했을 때 다 취득세 내야 되고 그리고 보유세는 공제 하나도 없고 이제 최고 세율 내는 거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뭐 이제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중과세율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해 보면 이제 법인은 법인세율 내지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고요. 710에 그래서 컨셉은 그래서 그냥 뭐 수요 공급으로 잡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지금 평가이익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다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그냥 다 환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환수하는 시스템을 어쨌든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그냥 한 채만 가지고 있으란 얘기네. 네, 한 채에 대해서는 회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4% 4% 하면 8%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아니 4% 4%라도 같은 4%를 내는 거지 8%를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4%니까 여기 계신 분이 3%인데 갑자기 집이 두 채면 네. 뭐 각각 뭐 몇 프로씩인지 모르겠는데 3% 3%라고 쳐도 네. 두 개 합친다고 역시 3%지 이게 6%가 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그런데 올라간 금액에다가 과세표준이 나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취득세를 네. 아 취득세를 정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정했을 때 혼자 들어가면 4천 원 내고 들어가는 거고 둘이 들어가면 8천 원 4천 원 4천 원 8천 원 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네. 아니 8천 원씩 내라는 8천 원씩 내라는 거예요. 네. 네. 왜? 사람이 너무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아 그러니까 자산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네. 취득세가 낮다면 쉽게 취득하는 거고 네. 취득세가 높다면 어렵게 취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주택부터는 취득을 좀 어렵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심플한 겁니다. 그렇기도. 근데 취득세는 양도시의 비용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지금 어렵게 냈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모은 거에서 까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용 공제가 될 뿐이지 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거는 뭐 사실은 공제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취득세가 진짜 이렇게 높아진 건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제가 5억에 한 채를 샀어요. 예. 그래서 세금을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5천만 원 냈다 쳐요. 예. 두 번째 집을 사는 데는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 컨셉이... 지금은 5억짜리 집은 6억 이하니까 1.2%여가지고 600만 원 내시는데요. 놀랐어요? 네. 아니 그 이상한 거 놀라. 그 뭐 두 번째 집 사시면은 아까 58사집 4천만 원 내시게 되는 거죠. 5억짜리 집 한 번 더 사. 정부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세법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이제 권한이기도 하고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설명 되게 잘 해주셨는데 반대쪽의 시각에서 하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네. 그 예를 들면 그 법인으로 쪼개기 네. 내지는 뭐 같은 가족끼리 서로 분산해서 보유하기 그런 절세 신공들이 나오는 이유가 네. 나오는 이유가 같은 자산에 대해서 같은 세금을 안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최상욱 의원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컨셉 즉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20억짜리 아파트를 10명이 나눠서 보유하고 있건 네. 1명이 나눠서 보유하고 네. 있건 1명이 보유한 10번째 주택이건 20번째 주택이건 법인이 보유한 거건 10억짜리 아파트는 무조건 1%야 그럼 예를 들면 1년에 1천만 원이 보유세가 나와 라고 하면 이거는 법인으로 자를 것도 없고 가구별로 자를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수단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네. 다주택자가 갖고 있으면 2배 심지어는 한 사람이 3개째 갖고 있으면 3배
내지는 뭐 가족끼리 나눠 갖고 있으면 반 이런 식으로 세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네. 근데 그 세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나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누진을 한다는 개념이죠. 네, 네. 누진을 한다는 네.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비싼 집 갖고 있으면 더 많이.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양도세를 더 많이.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절세 신공이 나타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세법 보유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종합부동산 세법이 그냥 거의 완전 망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미 재산세가 그 건물에 부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재산세 부과액을 또 차감을 하고 계산을 하거든요. 이중 계산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그럼 재산세를 그냥 다 하면 되지. 합쳐서. 예. 네, 그러니까 네. 종부세 계산이 그러니까 재산세가 부과되는 그 뭐 완전 윗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데 재산세는 이미 이만큼 먹어 놓은 상태의 기저를.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차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부동산의 단일세율이 정착이 됐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보유 형태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1%가 세율이라면 예. 10억짜리 집은 누가 갖고 있건 공동 명의건 법인 명의건 뭐 10년을 갖고 있건 뭐 셋이 찢어서 갖고 있건 10억짜리 집에는 1%로 매년 1000만 원씩 재산세가 나온다. 네. 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네. 3000만 원 내면 되고. 그렇죠. 10억짜리 집을 반채만 갖고 있는 사람은 500만 원만 내면 되고. 네. 저도 그걸 꿈꾸는 사회인데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말한다고 바뀌진 않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명목 보유세율은 상당히 높지만 한국의 실효 보유세율이 0.16%인 거 아닙니까? 5천조의 주택하고 그다음에 상가 토지 다 더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거의 이제 1.4경 이상의 유형자산 총액이 있는데 기계설비 네. 다 빼면은 1경의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거치는 부동산이 16조 원이잖아요. 그 부동산세가 보유세 12조 정도 거치고 종부세 3조 정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실효 보유세율이 0.16인데 거의 이제 꼴등이라는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거의 꼴등이죠. 보유세로 그래서, 네. 내는 세금의 비율이 네. 전 세계 꼴찌죠. 네.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제 이번 달 7월 달에 재산세 고지서 받으셔 이제 막 나갔는데요. 근데 만약에 일반에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재산세를 4배 올려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절하는 거지. 거의 기절하겠죠. 거의 기절할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테니까 재산세를 4배 올려도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네. 누가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여의도인데 저희 여의도에 엄청 사람들 모이시겠죠? 그래 국회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이런 거죠. 제 생각엔 그런 게 예를 들면 그 어느 나라거나 소득세건 그 보유세건 뭐 그게 뭐 재산세 형태건 뭐는 간에 아 부자들한테 좀 더 많이 걷는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부유세 그러니까 개념이 있죠. 예를 들면 네. 1억짜리 집 있는 사람한테 2% 뗐다. 네. 그 20억가 뭐 10억짜리 갖는 사람한테 3% 뗐다. 5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10% 뗐다.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 부유세 체제와 누진 체제를 아니 똑같이 다른 네네. 세율로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게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 정부가 과거 정부가 반복해서 양도세로 조절하려고 한 겁니다. 투자 수익률을. 네. 그러니까 보유세 누진과세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 체제가 작동을 해서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막 그 금액을 좀 크게 냈다면은 비율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면은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현금으로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한도 같은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인적 공제랑 분할을 사용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속 빵원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니까 주임사 전부 빵원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한 없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보유세 체제에서 어떻게 막지를 못하니까 양도소득세를 자꾸 이제 양도 단계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최종 관문인 거죠. 아, 그럼 양도에서 다 일단 회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매년 양도 중과했다가 이제 경기 어려워지면은 다시 또 낮춰가지고 기본세율로 바꿨다가 이러니까 오래 기간 보유할 수 있잖아요.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그럼 오래 기간 보유하면서 나중에 양도가 낮아질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은 기다리면 되는 거인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문제 없다고 하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시지는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보유세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네. 최종 관문인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제 투자 수익률을 조정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그동안 무수하게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주택 경기와 그다음에 건설 경기와 뭐 이런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뚝이 낮아지는 기간이 존재했거든요. 네. 이때 일제히 처분하면은 그 상승분이 전부 가계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가계는 장기간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최상욱 위원이 진단하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 그 상승이든 하락이든 일종의 왜곡이 나타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좀 잘못돼 있다. 네. 그죠? 네. 근데 그 잘못돼 있다라는 걸 특정해서 얘기하자면 재산세 체제로 아주 심플하게 네. 비싼 집에는 더 많이 물리고 싼 집에는 좀 덜 매기고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재산세율을 더 높이고 네. 이렇게 심플하게 했으면 될 일을 종합부동산세를 들여와서 뭔가 복잡하게 만들면서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양도세 가지고 조절하면서 네. 그리고 초신공 절세가들은 네. 네. 또 빈자리를 계속해서 또 그죠? 네. 법인이나 또 신탁이나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70이 나온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죠. 그러니까 종부세 빵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재산세 감면받죠. 그리고 면적 따라서 100% 감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장기는 75% 감면받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감면받고요. 양도세는 70% 공제받고요. 그러면은 내는 세금이 없거든요. 얼마 내냐면은 그러니까 주임사 등록한 물건을 처분할 때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네. 등록해서 50이 뭐 제가 아까 80 됐다고 했잖아요. 네. 처분할 때 한 7, 8 정도 내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정도 내면은 나머지는 다 자기거인 거죠. 보유기간에 부담도 없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가 권고를 했고 그리고 08년부터 아시겠지만 08년부터 14년까지는 주택 매매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전세가격 상승률은 엄청났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막 75 정도를 찍으니까 이제 그 평균 75%라는 얘기는 전세가율이 막 90%인 아파트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됐는데도 집을 안 사니까 이제 전세 시장 안정화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가 매매를 초과한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왔거든요. 네. 전세는 보유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가장 싸게 주거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런 얘기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를 만들어서 300만 다주택 가구가 갖고 있는 700만 민간 임대 물량을 등록하도록 해가지고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좀 몰자. 그러면은 그리고 그 기간에는 2년 단위로 갱신 계약할 때 5%로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그렇죠. 임대료 안정도 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좀 착한 집단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자 했는데 이런 컨셉도 좋은데 혜택을 확 부어버려가지고 네, 세제에 그 간장을 넣는데 이제 간장이 이제 한 번에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먼저 세제 혜택의 그 백화점이 된 거죠. 돌이켜 보면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도하게 준 건데 네.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조선일보부터 한겨레 신문까지 그 정도 혜택 가지고 과연 임대 등록을 하겠니? 그 전월세나 이걸로는 안 잡혀가 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올랐을 때 양도세를 많이 면제해 준다는 컨셉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등록하고 사겠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당 이게 큰 혜택이기도 하고 사실은 크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는 둘 그렇죠. 만나 잘 지내자 네. 산하 제한 했다가도 네. 지금 생각하면 애를 낳았어야지 무슨 그런 정책을 해야 하고 하지만 네, 네. 그 참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근데 저는 17년 8.2 부동산 대책 나오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8.2 부동산 대책이 주택 가격 상승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파리 대책 첫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었잖아요. 네. 지금 정부의 첫 그렇죠. 번째 종합부동산 대책이고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했고요. 양도세로 지난 십수년간을 계속 양도세를 핸들링을 했는데 양도세를 중과했기 때문에 이거 센 대책이다. 그리고 그 당시 처음 들었던 게 투기지구라는 게 투기지역이 처음 등장해가지고 투기 과열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투기 지구도 등장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세고 대출 규제 했죠. 그러니까 와 이거 패키지로 너무 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막 서슬퍼럴 때니까 그랬는데 뭐 저 완전 용감하게 못 잡는다. 그 주임사 쳤잖아요. 네, 네, 주임사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회피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해 12월 13일에 임대 등록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발표해 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딱 얘기를 하니까 그 제도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상태에서 보니까 70% 공제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엄청 커진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혜택이 갑자기 커 보여 가지고 2018년도에 46만 채 이상 주임사 등록하면서 다주택자가 갭투자 하면서 이제 투자 수요를 몰고 가면서 올라갔죠. 지금 생각하면 네. 정부 출범할 때 주값이 좀 오른다 싶을 때는 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부터는 폐지합니다. 이번에 폐지했죠? 네. 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만 폐지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파트. 네. 아파트. 되게 그때도 아파트 값이 네. 올랐으니까. 네. 그때 폐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 근데 네. 주임사 제도는 언제 생긴 겁니까? 2015년 8월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그 저기 박근혜 정부에서? 예. 그게 원래는 2011년부터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공공임대 관한 이제 서울에든 다섯 채 네, 이상 있을 때만 네. 적용해 주던 걸 네. 이제 좀 한 채. 그러니까 법이 신설된 겁니다. 그 종전에 네. 있었던 임대주택에 대한 그런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있었는데 법을 새로 만들면서 네.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의욕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네. 신설법이 그래서 네. 민특법이 신설되면서 이제 의욕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 거를 지금은 그분들을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게 맞아요? 아 저는 그래서 주임사 제도 폐지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 주임사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아파트 주임사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계속 유지가 되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게 등장한 배경이 있고요. 그러니까 8년에서 14년간 전세가가 너무 올랐고요. 전세가격 안정화에 이바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5년부터 20년까지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안정세를 이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등장을 했다면은 퇴장의 시기는 빨랐어야죠. 네. 그건 이제 정책 판단으로 끊을 네네네.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끊은 거고. 네. 돌이켜 생각하면 조금 빨리 끊을 거라는 생각은 들 수 있는 건데. 네. 그거야 뭐 정책 판단이니까 항상 알 수는 없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최상욱 의원한테 드릴 질문은 네. 아닙니다만 이제 국토부 차관이나 장관한테 드릴 양성화하든가 네. 그걸 권장했다는 건 네. 주택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용 주택이 자기 주택인 사람은 없잖아요. 네. 다 다주택자라고요. 네. 심지어는 최초에는 다섯 채 이상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물론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그 이전 정부이고 그 이전 정부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네.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 당시에 그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권장도 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권장할 상황은 아닐 수 있죠. 근데 네. 더 이상은 권장은 안 해. 예. 라고 정책을 끊는 거는 말이 되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의 보유세를 집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더 과중하게 부과하는 건 네. 조금 전 표현을 쉽게 고급지지 않게 하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10년 동안 네. 집을 두 채나 세 채 갖고 있어서 계속 유지한 사람은 네. 지금 요즘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에 뭘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 올랐으면 최근 3년 동안 샀던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면 글쎄 뭐 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인데 네. 과거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왜 더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네. 오냐 그럼 근데 거야. 제가 볼 때 이프로님이 약간 주임사제도 이번 폐지한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주임사제도의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라 현재 등록된 주임사자들이 네. 피해를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유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신규로 불가능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710에 대해서 아까 굳이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나눈 이유가 그 과세 원칙을 회피한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이건 용서 못하겠다. 이게 신탁과 법인이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법인 없앤 거. 신탁과 법인 없앤 거는 이건 완전 과세 체제 전체를 완전히 우회한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신탁 없앤 거. 회피한 거. 법인 없앤 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칼을 댔는데요. 아니, 심지어는 취득세를 3주택의 네. 경우에 8% 12% 하는 네. 것도.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신규로 등록하는 거는 좀 어렵다. 아니, 신규로 등록하기 못하게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미안한데 없앨게.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 유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앤 것도 괜찮아요. 제 네. 말씀은 들어보세요.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이 조각조각으로 전해지니까 전반적으로 개통이 안 서서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기회를 빌어서 여쭙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혜택이 없어진 건 아닌데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을 권할 때보다 지금 보유세가 늘어났다고요. 즉 두 채 세 채인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다주택이었는데 심지어 권장받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주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처벌받는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왜 처벌받는 사람이 됐죠? 세제혜택이 세제혜택이 유지가 되었는데 보유세는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네. 이게 소급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은 내야죠. 법은 제정했으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볼 때 두 사람 두 분간에 그러니까, 지금 뭐가 네, 그러니까 팩트에 뭐가, 대해서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등록된 주택임대 사업자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미등록한 그냥 일반 다주택자의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합쳐서 겁니까? 이분들과 저분들이 네. 아, 그러니까 다 합쳐서 다주택에 대한 부분이죠. 저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야, 이런저런 편법 차단하는 거야, 그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던가, 아니면 10년 전에 그냥 안 내고 갖고 있던가, 3주택이나 4주택이 있었던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했어요. 그죠? 심지어는 권장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요즘으로 딱 그대로 변하고 정부만 바뀌었을 뿐인데 네. 중간에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유세가 올라가고 근데 보유세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유세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집 그 시가총액 혹은 집 가격의 1%를 골고루 내는 거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마치 부가세 올리듯이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이번에 보유세에 바뀐 거의 핵심은 그 당시에 집을 사서 세 채, 네 채를 갖고 있었던 분들에게 특별히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보유세 체제로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권장을 해서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 됐죠. 아니, 좀 정리 좀 합시다. 뭐냐면 지금 논의의 쟁점은 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혜택을 받던 거를 박탈한 건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없어서 저는 그런데, 좀 약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주택자리죠. 네. 예를 들면 세네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율이 이게 만약에 100억 자산가인데 세금을 네. 원래는 1억만 내라고 했던 건데 네. 야 지금 이게 지나 보니까 야 너는 좀 더 내야 되겠다. 5억 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처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네. 처벌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 아니 표현은 처벌인데 조세 제도는 전혀 네네. 못 바꾸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네. 소득세 개념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야 부자대라 너네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대. 그래서 야 너 2억 벌어도 내가 세금 20%만 떼갈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어. 네. 그죠? 그래서 너 2억 이상 버는 사람도 안 되겠다. 소득세를 좀 높여라. 그래서 너 35% 내고 네. 저쪽에 좀 돈 못 버는 사람은 면세해 주자. 네. 이게 처벌하는 거예요? 저도 아시겠지만 이게 처벌하는 거냐? 네, 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주임사자니 법인이 신탁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편법적인 주택 보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주택과 투자 수요가 유지가 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유례없이 나왔고 그래서 그냥 종전부터 오랜 기간 그냥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자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고 세금이 원본의 그 상승분을 잠식하는 수준까지 과세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벌긴 벌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단계로 가면은 그리고 1주택인 경우에는 진짜 그 아시죠? 1주택은 종부세 공제가 80%까지 이제 확장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간 소득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종부세법에서는 공제 80%까지 확장이 돼 가지고 종부세도 그러니까 굉장히 경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세금액이나 이런 게 올랐으니까 높게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경감률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주택가구를 대상으로 규제를 하긴 했는데 모든 다주택가구를 대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난히 그 이런 710 대책이 완전 크리티컬하게 꽂히는 그 가구 주택 보유 형태가 있는 거고요. 개인 법인, 개인 신탁. 법인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 일반 다주택이나 일시 이주택자나 가구 구성원별 한 채나 이런 경우에는 아주 크리티컬하게 꽂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이제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집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게 뭐 소수죠. 네. 그분들에 대해서 보유세가 강화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산 가격이 오른 보유세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제가 된 원칙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가격이 안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가격 자산시장과 경기를 반영해서 장기 상승하는 과정에서 소득 대비 초과 상승하는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이제 사회가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럼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다 보면은 정상적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마스크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60명, 100명 늘어나면 다시 뭐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조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가야 되는데 무조건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면 안 되고 이건 내 개인권이고 막 이렇게 주장하면은 이제. 그건 또 예를 들면 집이 모자라고 살 사람들이 예. 많으니 장기 무주택자에게 가점을 주어서 나눠주겠다. 뭐 그것도 좋고요. 심지어는 대출 규제도 할 수 있죠. 수요를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것도 할 수 있고 취득세 등록세를 높여서 첫 번째 두 번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집이 하나 있는 분은 나중에 사시거나 당장 당분간 사지 마세요 라는 컨셉도 맞아요. 지금부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아까 보유세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예, 예.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컨셉은 설명을 해보면 원래는 이게 갖고 있는 집이 그 지역의 지방 인프라를 활용을 하던가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유지되고 상승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10억짜리 집과 100억짜리 집이 나란히 있는 곳에는 10억짜리 집은 1년에 10만 원, 100억짜리 집은 1년에 100만 원을 내는 게 10 자산 가치가 10배니까 10배를 내는 게 그 인프라를 이용하든가 혹은 인프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그게 컨셉이 맞고 컨셉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세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잘못된 컨셉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가요? 아 그렇죠. 보유세 네. 자체가 보유세가요? 우리는 그래서 보유세는 그 지역에 심지어는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네. 보유세 자체를 자산의 몇 퍼센트로 하는 건 세율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율 자체로 누진을 만드는 나라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네. 그러니까 100억짜리 집은 네. 10억짜리 집보다 100배의 재산세 10배의 재산세를 내는 게 맞는데 100억짜리 집은 10억짜리 집보다 누진을 더해서 20배, 30배, 100배로 하는 건 네. 그거는 부유세 개념이에요. 보유세가 네. 아니라 네. 그냥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유하니까 사회에다가 세금을 내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그 컨셉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진보가 요구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부유하면 내라는 것은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매년 자기가 가진 자산의 3%씩은 사회에다 내라고 하는 법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럼 부유세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현금으로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3억 원을 내야 되고 부동산으로 1억짜리 집 1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3억 원을 내야 되고 100억짜리 집 한 채를 갖고서 100억인 사람도 3억 원을 내야 되고 펀드로 100억 갖고 있는 사람도 3억 원을 내는 게 부유세의 컨셉으로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잠깐 좀 정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언가 변화된 거에 대한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된 거를 지적하는 거잖아. 지금 7월 10일 날 발표된 이 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 전에는 100억짜리 집과 1억짜리 집이 보유세 비율이 똑같았어요? 그건 아니잖아. 네. 그때도 그죠? 네.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도 한국은 100억짜리 집과 10억짜리 집과 1억짜리의 재산세율 자체가 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유세 개념을 네. 지금 얘기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 네. 네. 왜 더 비싼 집 가진 사람은, 야, 자, 1억짜리는 10%니까 1000만 원 내시고 네. 100억짜리는 10%니까 10억 내시고 네. 이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보유세 네. 2%님 말씀하신 이슈는 네. 약간 그러니까 좀 나갔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그 주제에서 그렇죠. 좀 그러니까 벗어났어요. 이 체제에서 네. 이 체제에서 네. 이 비율의 조정을 네. 더하고 덜한 거 네.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네. 지금까지 네. 홀 이어 전부 다 우리나라 네. 보유세 체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맞아요. 그건 잘못된 네.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근데 왜 그걸 7월 네가... 10일 날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하냐 이거지. 네네. 하물며 소급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을 약간 이제 주임사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고 안 없애고 약간 이런 컨셉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는 주임사자는 혜택 없어진 게 없다고 했는데 아, 그렇죠. 다주택자 기준으로 이제 뭐 처벌이란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흘렀는데 못 하겠다는 거지. 왜냐면 예. 타이밍의 문제라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건 진짜 오해라고. 네네네. 왜냐면 자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보유세제가 생긴 이래 나 역사인지 잘 모르지만 대충 비싼 집을 더 많이 내왔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지금 7월 10일 대책은 다주택자 에 합산을 했을 때 더 많이 내라. 그러니까 집을 더 네. 오래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보유세제의 대강을 건드린 게 아니고 비율 조정을 해가지고 세법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예, 예. 세법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2%가 저 얘기를 한 거는 야, 어느 나라에서 비싼 집에는 더 만약 20%를 매기고 싼 집에는 10%를 매기냐. 그런 주장을 한 그 주장의 논거로 이게 70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네, 네, 네. 아니 70의 네,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보유세제 자체가 잘못됐다. 자체, 종부세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 정부에서만 22번 네.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의 근간은 대부분 다 세금제도예요. 네. 그죠? 투기과열지구 하고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네. 7월 10일 대책 나왔을 때 그 주장을 하냐. 아니, 그 그냥 뭐 이프로님이 평소에 하시던 그런 생각을 그 그냥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잘못도 있었죠. 네. 잘못도 있었는데 그동안 그냥 받아들였던 이유는 네. 그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이었어요. 문제가 네. 분명히 있었고 네. 재산세의 세율 자체가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부유세로서는 옳은 컨셉이지만 네. 재산세로서는 혹은 보유세로서는 잘못된 컨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게 별 문제가 없었던 건 그게 3,000원이나 그렇죠. 7,000원이나 네, 아무 네. 관계없이 네. 물 밑에 있었다가 네. 그 컨셉이 위로 올라가서 확산이 되니까 이게 뭔가 저항도 하고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하는데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뭔가 생각해보면 그 세제 자체의 컨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근데 지금 풀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거예요, 논해서 그게. 하기에는 제가 3%에 온 시간 상에서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죠. 짧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안타깝다는 네. 거죠.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문제는 뭐 대략 네.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주택 혹은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최상욱 의원이 얘기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절세 신공을 가지고 예.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뭐 세금을 건드리면 대부분의 신문에 쓰니까 폭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폭탄 맞았냐 이거지. 네. 실제로 땅에서 아니 실제로 무슨 폭탄을 맞았냐 이거예요. 근데 이번은 폭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게 폭탄이었는지 네. 지난번 게 물폭탄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게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권에서 아니 무슨 뭐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빠져나갈 구멍을 네, 다 만들어주고 네. 물폭탄이지. 네. 근데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고 어떤 게 물폭탄이고 어떤 게 안폭탄이냐는 사실은 기준이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글로벌리 요만큼 매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만큼 매겨야 한다는 기준도 그리 뭐 옳은 논거는 아니라 비교할 논거가 다른 게 없다면 다른 나라 OECD 기준에 예, 보유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OECD 평균 혹은 미국의 보유세 평균으로 하면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그보다 훨씬 낮으니까 올려야 한다고 할 때 그 논거는 그들은 그 어느 지역에 있는 모든 집도 가액에 따라서 똑같이 내니까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즉 우리나라는 보유세를 적게 내는 사람은 굉장히 적게 내고 많이 내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내기 때문에 평균을 해서 낮아진 거지 더 올려야 된다라고 타겟팅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보유세가 국제 대비 낮지 않다고요. 아,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요. 한국의 네. 보유세는요, 안 내거나 엄청 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 바꾸자면 안 내는 사람은 더 내고 엄청 내는 사람은 낮추는 게 맞아요. 그래야
국제 기준으로 거의 뭐 교과서적인 정답이죠. 교과서적인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사실 종전 종부세율 최고세율 3.2%도요 계산해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납부하는 4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집은 무조건 내가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자기 명의로만 꼭꼭 꾸박꾸박 이제 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가구원 분사님 뭔 의미냐 이혼하면 아니, 남남인데 형님이랑 좀 네. 하시라 그래도 나 그걸 네. 안 한다는 사람 많아요. 네. 뭐, 나 세금 더 낼게. 나는 나 같이. 너는 너 약간 이런 컨셉인데 무조건 내 이름.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위 1% 종부세자거든요. 상위 1% 종부세자가 이게 또 2대8 법칙인데요. 종부세 20%를 내세요. 그분들이 1% 4천 명의 종부세자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전체 종부세 지금 작년에 3조 원 거쳤잖아요. 거기 20% 6천억을 그 사람들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지금 최고 세율이 6%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완전 토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 세율이 지금 심각해졌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심각해졌다고 네. 네 엄청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컨셉이 맞는 네. 세금은 네. 높여도 할 수 없어요. 높여야죠. 그러니까 소득세도 과거에는 뭐 80% 90%도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자산을 보유하는 데 대한 세금을 물이려면 같은 세율로 매기는 게 맞다. 네. 그 세금 얘기는 나중에 한번 네. 또 저희가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OECD 수준의 보유세가 맞춰진다. 네. 네. 그러나 집을 많이 가졌고 우리나라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집을 가진 사람은 자산 축적이 많이 되지 않냐? 네. 라는 식으로 하면 실제로는 양도세를 건드리는 게 맞는데 네. 그러면 안 팔면 그만이잖아. 네. 라고 한다면 부유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부유세도 아니고 왜냐하면 어떤 자산에 대해서 특정한 자산에 대해서 매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압축해서 말씀드린 거라도 집값이 올랐으니 돈 많이 번 사람 좀 괴롭혀보자라는 컨셉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게 옳은 방향의 세법이 아니다. 네. 아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솔루션은 딱 두 개였었습니다. 뭐냐면은요. 50이 80 됐잖아요, 집값이. 다시 50 되는 게 가장 거대한 솔루션이고요. 그렇죠. 네, 거의 완벽한 솔루션이 내려와, 되는 겁니다. 내려와야죠, 네. 아, 뭐냐면 다시 집값이 내려가면은 뭐 재산세 세금 더 낸 사람도 없고 세금 관련해서 싸울 일도 없고 뭐 양도소득세 자체가 이제 뭐 거의 계산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이게 한 꼭지인데요. 지금 710은 뭐냐면 80인 상태에서 다주택자들한테만 회수하겠다. 요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근데 이제 710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주택 공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오면서 데이터 업데이트 해 보니까 2019년 신규 택지 지정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엄청나게 중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MB 정부 끝나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 택지 지정이 없거든요. 거의 연해 수도권에 택지 지정을 거의 안 한 상태로 만 7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네. 14년에 택촉법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 임기 말까지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거의 안 했고요. MB 정부 때 초반에는 보금자리 한다고 세금 내고 풀면서 한 16, 20 이런 제가 말한 20이라는 건 20제곱킬로미터로 네. 그 정도면은 뭐 신도시 3개 정도 들어가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풀다가 갑자기 1111빵11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게 택지가 있어야 결국 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후행에서 래깅으로 지금 충격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처음 등장한 게 2018년 9월 달에 과천지구부터 시작해서 좀 지정해보자 해서 2018년도에 수도권에 7제곱킬로미터 신도시 한 개 들어가는 면적이 처음으로 이제 만 7년 만에 지정이 됐는데 네. 작년에 얼마나 했을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부터 시작해서 일제히 지정을 했잖아요. 네. 작년 전국 지정이 25제곱킬로미터 지정했더라고요. 25? 예. 그러니까 거의 MB 정부 때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참여정부 거의 반절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의 택지 공급 중에서는 작년이 제일 많아요. 수도권에 집중이 좀 되죠. 네, 수도권 다 수도권이죠. 3기 신도시 다 수도권인데. 그런데 그런 컨셉에서 보자면은 택지 신규 지정의 추이도 보면은요. 참여정부 때 많이 했고 MB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안 했고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린벨트 풀릴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올해도 그럼 신규 지정 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후행해가지고 주택건설의 그 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상당한 주택들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정도 걸립니까? 택지 지정하고 당연히 오래 걸리죠.
그냥 제가 말한 올해는 네. 택지 지정하고 사업 시행인가 받는 공급까지도 뭐 아무리 빨라도 2년이고 2년? 그다음에 거기서 도시 설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도시 어떻게 갖고에다 다 기본 설계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아시겠지만 내년에 그 710 대책이 그게 있어요. 3기 신도시 청약을 사전 청약을 3만 세대로 늘린 게 있습니다. 9천 세대인데 그렇죠. 예, 3만으로 늘려가지고 미리 자기 집을 예.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지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설계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짓기 직전에 분양하는 게 아니라 분산 분양해가지고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컨셉이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아 이거 판교 때도 했던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미리미리. 네, 미리미리. 근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형태로 어떤 식으로 수요 분산, 그러니까 결국 주택 가격이 네. 수요와 공급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안타깝지만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택 공급은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네. 재밌는 거는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고 경기도는 주택 전체가 부족합니다. 1,000명당 주택 수로 계산했을 때 서울시는 오피스텔까지 다 넣어볼게요. 오피스텔도 주택이니까 다 넣으면은 서울이 1,000명당 403호 정도 돼가지고 400호가 넘었는데요. 네. 근데 경기도는 여전히 380밖에 안 되고 도 중에 꼴등이고요. 우리나라 목표가 얼마냐면은 2022년 이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2년 남았는데 411 가는 게 목표거든요. 천에? 1,000명당 411호. 예. 경기도는 그러면 380에서 411 가려면 30호 늘어야 되는데 이 30호가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1,300만 명이잖아요. 경기도에 1,300만 명 살고 있는데 곱하기 30호 하면은 40만 호 정도 이제, 더 지어야 되네요. 네, 더 지어야 되죠. 근데 3기 신도시 그래서 이번에 용적률 무조건 올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경기도는 엄청나게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는 막 단독 다가구도 있고 단독주택 주임사도 여전히 살아있고 민간 섹터가 돌아가면서 주택 공급이 좀 될 것 같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만 서울은 뭐가 없냐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가지고 아파트 공급들이 들어간다거나 뭐 네. 유휴부지 컨버전 해가지고 공급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네. 전망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올해 하반기 네.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까?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을 좀 해야 제가 되거든요. 제가 거의 14년부터 18년까지는 거의 뭐 작두를 탔는데 용했는데 네. 19년부터는 심기가 이제 떨어졌어요? 19년부터는 네. 아니 저는 비싸다고 생각한 순간부터는 이제 그 상승 전망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재 지금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초과 상승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상승했다. 네, GDP 대비 초과 상승했고 비싸다는 아니 예, 솔직하게 이제 소득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대출의 힘으로 샀지만 네.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지역별로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자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조정기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교만했던 거는 그 타이밍을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네. 지금부터 조정? 이렇게? 19년 하반기부터 조정 온다 뭐 20년 상반기에 조정 온다 그냥 조정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조정이 19년 상반기처럼 뭐 완만하게 올지 세게 올지 이런 것도 쉽게 예상할 수 없지만은요 근데 지금 710하고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하고 가만히 뜯어보면은 결국 양도세 중과하는 것도 다 내년 6월 1일부터이고요 네. 종합부동산세 작동하는 것도 다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권을 주택으로 카운팅하고 그다음에 등등 각종 모든 규제들이 다 내년부터 작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절판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죠. 팔 사람은 올해 안에 팔아라. 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매수 매도로 촉발해 가지고 그래서 올 뭐 어쨌든 좀 약세를 저는 좀 길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반기 온다 이런 말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이광수 의원 그 저기 영상을 보셨을 거야. 보신 거야.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 저는 913 913 정책 보고 보유세 올리니까 보유세가 작동하면은 네. 보유 못 하고 양도 못 하면 이지선다니까. 이제 처음에 저는 그렇게 구멍이 크다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뭐 법인 뭐 신탁 뭐 아니 법인은 뭐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뭐 그렇게 가열차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전체 주택 거래 7%를 법인으로 할 줄이야. 아 근데 진짜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면은 네. 무슨 신탁이다 법인이다 있잖아. 네. 아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서 그걸 세금을 낮춰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 필요가 있나?
아 여기 얼마나 좋은 투자 상품들이 많은데 주식에 아 주식도 있고 금융상품 채권도 있고 뭐 아 뭘 그렇게 하냐 이거야. 나는 그 정성이면은 네. 좋은 거 여기 엄청 많거든. 네. 좋은 거 나 좀 알려줘요. 많이 알려줘도 당연히 안 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러니까 농담 같지만은. 아니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아 근데 네. 나는 그렇게 부지런하지 네. 못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못했는 안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 두 가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유세 체계에 다주택자 이런 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낄 정도로 네. 하고 그다음에 좋은 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려라. 네. 그리고 뭐 한남 3구역입니까? 뭐 이제 시공사도 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용산 다 알지 나 용산 사는 거. 근데 네. 왜냐면 진짜 다 알아. 2000 그게 그 지정이 언제 된 줄 아시죠? 2023년인가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네. 그럼 뉴타운 네. 선거 전에 다 됐죠. 그러니까 네. 20년 걸린 거야. 20년 네. 걸리는 거야. 지금 제발 그러지 말고. 이게 해줘야 될 때 해주고 이건 되는 거면 그 구간의 기간을 빨리 좀 줄여라.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왜냐면 네. 한꺼번에 그걸 다 하면은 네. 한꺼번에 공급하면 이제 전세 대란 나고 하니까. 그러면 국토부하고 서울시 이렇게 빨리 조율해가지고 야 뭐 번호표를 뽑든 뭐 해가지고 주요한 동네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너무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최근에 뭐 그 5번지는 모르겠는데 뭐 마이스라든지 뭐 이런데 삼성동이라는 게 뭐 서울시에서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용적률 1000%드만 네. 나는 그렇게 하라는 거지. 네. 왜냐면, 아니, 1000%라는 게 하이라이즈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50중 60중 짓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또 저소득층 혹은 취약 뭐 신혼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 뭐 이렇게 지으면 뭐 무슨 개발공사 이런 데 지으면 왠지 후져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주민도 싫어해. 그런 거 짓는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런데도 용적률을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조망권도 주고 그죠? 그 대신 그걸 가지고 테크는 못하게 철저히 막고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뭐 확실히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앙등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네. 같은 거기에서 지금 같은. 그 저희가 첫 주제가 유동성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꼭 다주택자 유동성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 역시 아주 과학적으로 첨단 과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담대 막으니까 전세대출 쓰고 전세대출 막으니까 패밀리 뱅킹 쓰고 이제는 뭐 사업자 대출 쓰고 그러니까 또 이제는 뭐 P2P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출 결국에는 그 시장을 부스팅하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현재 대출이라고 봤을 때 네. 가계 대출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약간 둔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둔화가 돼야지 그쪽 시장으로 들어오는 규모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 승수 효과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세 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그럼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유동성의 원천은 무엇일까인데요. 유동성의 원천은 무엇일까인데 이제 등골이 서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공급을 잘하면은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똑같은 논리로 MV는 PQ인데 MV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네, 네. 말 그대로 대출 여러 가지 방의 대출이 첫 번째가 바로 보증금 원금을 전세 대출 받는 거죠. 보증금 원금이 500조나 되기 때문에요. 현재 전세 대출 받은 누계가 한 130조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도 한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전세 대출은 네? 내 돈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은 네, 자기 돈으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한참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도상으로는 투기 과열 지역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제 전세 대출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넓어진 거죠. 617에서 네. 넓어진 건데요. 투기 과열이 아닌 데서는 9억 원까지는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기 과열이 아닌 지역에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세그먼트화 되니까 네. 풍선 효과가 나고 네.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사람들의 행동이 아 그럼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아 투기 지역은 못 사니까 어차피 오르기만 하면 된다면 그냥 조정 지역 가가지고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조정 지역의 유동성이 들어가고 해당 지역의 투자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날 건데 네. 그 주택이 꼭 적을 뭐 시총주가 작은 시총주가 움직이니까 시장에 영향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도 소위 그렇죠.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날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불안함을 지금 갖고 가도록 촘촘하지 못한 게 제가 생각할 때 그 주택가격 앙등의 불안 요소인 거죠. 네, 불안 요소이고요. 그리고 전세대출 유동화뿐만 아닙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가총액 5천조인데 주담대는 700조니까 이제 대출을 안 받은 주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울에 있는 15억 초과 주택은 LTV가 제로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좀 많이 묶였죠. 상당히 많은 시총이 대출이 묶였어요. 그러나 지방에 여전히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주담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처럼 그 얼마든지 가구 구성끼리 뭐 서로 돈 빌릴 수 있는 경우에 부모가 지방 살고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자기 집에서 주담대 받으셔가지고 자녀는 저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제 친구는 다 샀어요. 저만 안 샀고요. 엄마 아빠 돈 주세요.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돈 주겠죠. 지방에 있는 집을 주담대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차용을 써가지고요. 차용증 써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동성의 원천이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무담보 부동산을 담보 받아가지고 대출 받을 수가 있고 또 본인들의 금융 원본, 전세금 원본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 네. 주담대도 늘고 전세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와 주담대를 포함해서 신용대출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한다면 주식이 크게 오르겠지만은 대부분 다 부동산 투자니까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여서 수요 공급 정책에서 반드시 대출 관련해서 엄청 꼼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이런 생각에 접근이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약간 생각이 되고요. 이 나오는 논의들 중에서 그 가계 대출 증가 속도를 둔화하겠다는 컨셉에 대책들이 별로 없어 보이고. 근데 그게 아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 이 유동성이라는 건데 그게 왜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다가 네.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라는 놈을 본격적으로 제약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부가. 왜냐면 이걸 제약해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더 급냉하니까. 그래서 타겟팅을 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 쓰이는 유동성만 줄이는 과감한 대책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러려면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 최상욱 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건데 네. 그런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이게 정말 정책 주택 가격을 잡아야 되겠다 이게 정책의 프라이어리티라면 네. 뭔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잘 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작동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고강도의, 그죠? 네. 이런 유동성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면 안 되겠네. 라고 느끼게끔 세제와, 네. 그리고 반대편에서 조만간 물량 나오는데, 네. 이런 더 진취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여간에서 안 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유동성 기회. 그게 14년도에는 연에 주택담보대출이 9조 원, 13년도에 9조 예. 원 늘었죠. 연에. 지금은 저희 가계신용이 월에 거의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명목적으로는 대출 제한이 되게 잘 돼 있죠. LTV 그렇죠. 40이고 뭐 네. 9억 초가 20이고 10억 초가 빵이고 뭐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써가지고 최대한 유동성을 땡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710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려면 할 수도 있거든요. 가구 구성 형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회피했던 수단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냉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출의 형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네,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주는 게 네. 공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가족 간 대출, 가족 간 저기 금전대차 같은 경우도 네. 상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죠. 이제 그렇죠. 실제로. 하지만 뭐. 아니, 그러니까 네. 이자만 네. 낸 흔적만 네. 있으면 네. 아, 이건 법적으로 그 증여가 네. 아니라 네. 대차 관계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금융 거래든 상환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사실 위제 증여라고 봐야 돼요. 네. 제 생각에는. 네. 그죠?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5억 빌려주고 야, 연 4% 이렇게 차용을 쓴다 하더라도 그럼 상환기일을 명시하고 에? 상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네, 증여다. 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일종의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몇 년 네. 전에 부부 간에도 증여 의제 증여 해가지고 네. 폭탄 맞는 경우가 있는 게 네, 네. 목돈으로 줬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생활비를 입금시켰는데 세무조사에서 그거 의제 증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가족 간 대차 관계에는 그걸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출 시장을 건드리려면은요. 네. DSR 시스템이 완전히 잘 작동해야 됩니다. 그 차주가 빌린 총 대출에 대한 예. 그 차주의 소득과 상한 역량을 통한 대출 한도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LTV가 뭐 있지만 100개가 안 되는 이유가 그렇지. DSR 때문에 안 되는 듯이 예. 그 가족 간 차용을 포함해서 모든 형태의 그 대출에 대해서 정말 빠꼼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DSR을 정말 냉정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대출 증가율을 낮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없어가지고 좀 아직 아쉬운 부분인 많다. 것 같고요. 네, DSR 너무 빈틈이 많고 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동성으로 돌아가서 소득과 대출과 자산처분 손익이 유동성의 원천이잖아요. 지금은 자산처분 손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산 매각하시는 분들마다 상당한 유동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유동성이 좀 창출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저희 2월에 코로나 위기 때 그때가 펀드런이었거든요. 비유하면은 그렇죠. ETF 다 파니까 이제 유동성이 갑자기 씨가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4T 이상 이미 공급해서 이미 유동성 장세는 리먼 위기부터 계속 유동성 장세였는데 예. 그 유동성이 대부분 다 자산시장으로 갔었고 자산 가격을 올렸고 실물로 안 갔고 네. 그런데 갑자기 다들 그냥 유동성 장세 즐기다가 자산 가격이 급락하니까 유동성 네.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마이너스로 크게 전환했을 때 예. 소득과 대출이 커버를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불안한 거는 뭐 당분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행여나 어떤 이유로 가네. 그러니까 그게 꼭 대책일 수도 있고 정말 운 나쁘게 어떤 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외계인이 올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원인이 되었던 간에 가격 하락이 나타났을 때 유동성 위기가 아주 크게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현재 대출 시스템에 대해서는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계소득 증부는 이제 낮은 그러니까 미드싱글 조금 안 되거든요. 로우싱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유동 자산평가 이익이 손실로 자리 잡게 되는 그 순간에는 이제 상당한 그 위기를 겪을 계층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같이 소심한 사람들은 이제 한 18년 가격 상승 딱 보면은 아 이제는 뭐라 그럴까 마이무트 아이가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좀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그다음에 네. 너무 큰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끝까지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산 배분이라든가 전체 자기 자산의 포트를 관리해라 이런 컨셉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여기 모인 네 명은 하나에 대해서는 공감대와 목표는 같아요. 어떤 거는 각자의 눈높이는 다르지만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은 위험하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과도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공감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오른다니까요? 라는 분도 있고 아니야 그러면 잡힐 거야 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세제와 뭐 공급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저한테 맡겨주면 세제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네. 파는 시점에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네.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율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걸 5년 후에 팔던 10년 후에 팔던 그때의 세율로 적용한다고만 법을 바꿔놓으면 그리고 나서 대통령령이든 국회가 통과시키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는 자 지금부터 사는 집의 양도세는 95%입니다. 자 지금부터 사는 집의 양도세는 100%입니다. 라고만 해주면 100% 양도세 매기는데 집을 살 이유가 많지 않잖아요. 물론 난 집값 안 올라도 좋아. 내 집이 필요해 하는 분은 사겠으나 그러면 뭐 대출 규제 할 것도 없고 뭐 취득세 높일 것도 없고 그냥 스톱인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또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그 세율을 낮춰주면 되죠. 지금부터 사는 건 많이 낮춰줄 테니까 사실 분들은 사세요. 왜냐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건 계속 공급도 되어야 세입자도 살고 경기도 살고 하니까 그거는 공급해야 될 때는 공급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좀 사줘야 될 때는 사줘야 되는 거고 사지 말아야 될 때는 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걸 그런 수단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아니 공급이 잘 안 돼서 오를 게 뻔한데 대출을 막으면 아빠 돈 갖다 쓰고 엄마 돈 갖다 쓰죠. 이걸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전세라도 살고 싶은데 전세값이 올랐으니 대출해달라고 하는 서민들의 전세 대출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 안 막히고 자꾸 모르고 짜증은 나고 하니까 왜 매물이 안 나와? 집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토해내 라고 하니 예전에는 집 많이 갖는 게 좋다고 해놓고 왜 다시 이럽니까? 라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이것저것 다 치우고 양도세율을 매수 시점에 양도세율로 나중에 매긴다만 한 다음에 이것만 조절하면 자 지금까지 사신 분들은 정부 지책을 따른 거니까 오케이 앞으로 사실 분들은 비싼 양도세 물 생각하면 사세요라고 하면 저절로 줄어들고 지금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 못 사면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살려고 하는 거지만 아니 지금 사도 집이 오른들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면 사겠어요? 물론 이게 세법상 컨셉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과거에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더 괴롭혀서 매물을 나오게 하면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나온다. 그리고 많이 쏟아진들 그 시스템이 옳은가요? 그러니까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자는 뜻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 프로가 아주 창의적인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뭐 향후에 어떤 그 조세 제도를 바꿀 때 참작할 사항이긴 한데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집은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난 4, 5년 동안 계속 백약이 무효인 오르는 시장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더 고강도 대책을 내온 거고 그것도 안 될 거라는 어떤 그 뭐랄까 기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좌절이라고 할까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는 금융시장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아이고 좀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데 금융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2007년도 피크 칠 때 2008년도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언제나 무슨 트리거링이 오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택시장도 빠져요. 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맞는 효율적인 대책을 내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왜?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집값이 그러면 이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걸 바라겠어요? 그럼 경제가 망가질 텐데 오르지 않는 상태 혹은 완만하게 인정할 정도의 수준에서 오르는 상태가 정책의 구현의 목표잖아요. 어느 정부가 집값을 10% 20% 막 해가지고 어? 빈자들도 막 마음 놓고 집을 살 그런 정부는 없어요. 사실은 뭐 그런 개인은 있을 수 있겠지. 왜 거시경제가 망가지면 그 다음에 누가 표를 주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 아 기본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것 같고 살아보니까 두 번째는 아, 이 아파트라는 게 너무 규격화돼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집 살 때 백채 보고 사라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안 보고도 사잖아요. 이게 투자 상품화 되게끔 너무 좋은 거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집이 투자의 상품화 되게 너무너무 좋은 레버리지도 잘 쓰게끔 해주고 규격화돼 있고 이것처럼 좋은 상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의 어떤 금융 컨디션이나 경제 순환에 가끔씩 이탈하는 집값의 앙등 국면이 나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은 그러면 왜 2013-14년도 그렇게 빠졌냐 이거지. 빠지는 국면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지금인지 1년 후인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이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더 이상 오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선 효과가 없도록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공급 확대와 세부담이란 말이에요. 그거밖에는 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7월 10일 날 내놓은 대책이 네. 지금까지 보아오건데 네. 최상욱 의원이 지적했듯이 아직도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나 네. 지금까지 보아오건데 세금으로는 가장 강력하다. 엄청 강력하죠. 네, 엄청나게 네. 강력하다. 네. 그래서 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네. 두 번째 남아있는 게 서울 수도권에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입지에 어떤 조건에 집을 공급하느냐. 네. 요걸 보자 이거지. 네, 요, 그렇죠. 요거까지 되면은, 네. 어, 한번 볼만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저 그 두 개 완전 100% 공감하고 네. 추가적으로만 결국 그 그렇죠. 구매력이 원천이 대출이기 때문에 DSR 관리가 타이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네. 어, 파산하는 주체나 문제가 되는 주체들이 많을수록 또 문제니까 네. 이미 그 가게 패밀리 뱅킹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준의 그렇죠. 그 DSR 관리가 실질적으로 완전 들어가야지 네. 어,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한 2시간을 또 아, 하면서 또 이런 어떡해. 엉뚱한 데서 또 팝콘 각이 나와갖고 어, 나름 또 꿀잼이긴 했는데 아, 이렇게 또 부동산 한 텀을 마련하, 아, 마무리하기가 굉장히 좀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새로운 시즌이 듭니다. 시작된 것 같다. 아, 불안불안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전문 방송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지금 신과 함께 몇 주째 끝을 못 내고 있네요. 하실 무슨 말씀 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끼어들어서 하신 듯해서 눈치 보고 아, 아니요 아니요. 저희 회사 하나 TV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최상욱 TV도 좀 네, 많이 봐주세요. 최상욱 애널리스트 TV도 뭐 구독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그리고 그 저도 아시겠지만 머니 무브 굉장히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게 네. 됐으면 바란 사람이거든요. 네. 예, 금융시장에 어쨌든 그 양 좋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 3프로 TV가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엄청난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뭐 진짜 지금 뭐 50만 60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한국 최고의 그런 채널이 되기를 정말 가슴 깊이 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뭐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최상욱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네. 또 부동산 정점을 한번 또 오늘 찍어봤던 것 같고요. 아. 끝나지 않는 이야기 저희가 또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댓글과 또 의견들 한번 폭탄 맞듯이 한번 또 맞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최상욱 최 아니고 채입니다. 네, 여러분 검색하실 때 최상욱으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네. 최상욱 수석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